이번 회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서비스의 취지에 대해서 볼까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심층 상담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겠습니다. 만 9살부터 24살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전문 상담가가 직접 찾아가고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볼까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 절차는요, 간단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문의처는요,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번이고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번호인 1388 또는 지역번호와 1388을 합친 번호로 거시면 됩니다. 이 복지 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 바뀌는 것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